예, 아라테 단식 리그 챌린지 리그 결승전입니다. 챌린지 리그에는 GH님과 YJ님이 올라오셨는데요. 예, 지금 서브를 넣고 있는 쪽이 KH님. 안정적인 플레이를 잘 펼치고 있는 두 선수. 오우. 예. 긴 랠리 끝에 YJ님이 포인트를 땄습니다. 예. 일단 안전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YJ. 예. 더블 포인트로 게임을 내주는 KH. 예, 에러가 좀 많네요. 예, 확실한 패싱샷. 아, 예, 역동작에 걸렸습니다. 일단 두 분 다 찬스볼을 잘 활용을 해서 결정을 짓는 타입이신 것 같고요. YJ님은 저와의 그 경기에서 보여줬던 좀 안정적인, 강렬한 공격보다 안정적인 플레이를 지금 계속 선보이고 계시고, 상대적으로 KH님이 지금 에러가 좀 더 많은 플레이를 하고 계십니다. 아, 예. 노에드. 형이 왜 그냥 써야지. 아니야, 동료를 한 게 써야지. 내가 뭐거든냐고. 오랜만이야. 오랜만이야. 야. 야. 예, 계속 지금 KH님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에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. 현재 스코어 0-2. 어, 나이스 서브. 서브 포인트. 코로나 끝나면 해놔야겠다. 전세 보증금 받아야겠다. 와, 모래 돌개바람이 어마어마하네요. 극한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두 선수. 예, 또 노에드 중요합니다. 아, 지금 두 번째 게임, 세 번째 게임 모두 노에드에서 너무 좀 에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안타깝습니다. 3-0. 어우. 멋진 패싱샷. 나이스 백. 거기에 서브까지 굉장히 순조로운 전개입니다. YJ. 어우, 백 좋습니다. 예. 어우, 계속 좀 에러가 없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고요. 이 반에 KH님이 에러를 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. 오, 야, 들어갔네요. 예, 손 한번 들어줬습니다.
4대0. 거의 뭐 육박 나는 거 아닌가 결승전에서 이런 생각도 슬슬 들만 하죠. 일단 에러가 너무 많기 때문에 YG는 계속 그냥 여유가 있게 안정적으로 넘기기만 합니다. 무리한 플레이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. 와. 아, 여기서 강렬한 한 방을 밀어보았지만 에러. 서티올에 예, 아주 날라다닌다는 이야기가 주위에서 나옵니다. 지금 4대0의 포티 서티로 서브 포인트 나왔는데요. 아, 예, 서브 포인트 연속 두 개로 위기에서 반격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KH의 1대4. 스코어는 아직 멀기만 합니다. 갈 길이. 오빠 가방? 여기 있다고? 여기서 더블 폴트. 예지야! 게임! 다시 또 안정적으로 넘기고 찬스 볼. 오! 야, 얘는 재밌었는데. 다음 사람 들어가면 먼저. 아깝습니다. 예, 러브 포티. 아, 러브 게임으로 또 두 번째 게임을 또 넘겨주게 됩니다. 이 점을. 뛰어왔다니. 먼저 들어가라고 그랬어. 막혀. 아웃. 예, 분위기가 KH님 쪽으로 점점 기울기 시작을 하죠. 여기서 이제 이 분위기를 끊어야 되는데 YJ님이. 아, 에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제 에러 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. 이제 예, 백쪽을 공략하는 KH 40-30. 어우, 서브 포인트. 서브가 살아나면서 반격의 실마리를 잘 만들었어요. 지금 4대3까지 쫓아왔습니다. 어우, 긴 스매시.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KH. 스볼 길게 발목 아래로. 아, 못 넘깁니다. 아, 에러가 계속됩니다. 러브 포티. 이거 동전각인데요. 아, 4대4 동점이 되어버립니다. 이러면 이기고 있던 사람은 정말 마음이 다급해지고 지다가 이제 동점이 된 사람은 계속 상승세, 역전각이라고들 하죠. 과연 이 역전의 흐름을 어떻게 끊을지. 드롭. 아, 네, 슬라이스가 해서 계속 이거 에러를 내보이고 있는 YJ 선수. 아, 얘 또 슬라이스에서 에러를. 안 되는 샷은 바꿔야 합니다. 그냥 투핸드를 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40-15 역전이 코앞입니다. 아, 얘 KH도 지금 역전의 순간에 에러를. 아, 아니, 몸 쪽으로 굳이 때릴 필요가 있었을까요? 빈 곳으로 치던가 차라리 로빙을 하는 게
뭐 저 상황에 저 앞에 서 있지 않았다면 뭐, 지난 얘기는 의미가 없지만 5대4로 일단 역전이 됐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 KH 찬스볼에서 실수를 했습니다. 예, 여유가 있어졌어요. KH 이제 세게 안 치고 정확하게 안정되게 치고 있습니다. 바뀌었죠. 이제 주객이 전도됐죠. 예, 안정적으로 찬스. 아, 매치 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. 5대4에 15-40 매치. 아, 여기서 이제 힘이 들어갔네요. 마지막 승리가 바로 코앞이다 보니 힘이 한번 들어갔습니다. 게이지 30-40. 과연 누가 에러를 할 것인가. 양 선수 스핀을 쫙쫙 넣어주면서 에러 없는 무결점 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정말 중요하죠. 이 한 포인트로 이제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. 계속 안정적인 샷을 주고받는 두 선수. 누가 에러하냐 이 싸움입니다. 아, 롱거스트렐리 20가 나오면서 4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4대6으로 뒤집혔습니다. 너무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으면 팀이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. KH님 우승 축하드립니다. 테니스 읽어주는 남자 낭만대연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